안녕하세요. 몽클 세라믹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아이들은 몽클님께서 지금 그림까지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건조를 시작하는 아이들이에요. 다 완성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조하고 유약하고 가마에 들어가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 왜 미리 찍어서 보여드리냐면 조금 색다른 점이 있어요. 짜잔, 짜자잔, 짠. 뒤에 보시면은 너무 예쁘게 글씨까지 이렇게 새겨두셨죠. 직인도 여기 있고, 글씨도 몽클 예쁘게. 요렇게. 요거 왜 해주고 계시냐면요. 저희 이제 구매 많이 해주시는 고객분께서 문의를 한번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건의를 해주셨어요. 몽클 화분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데, 앞에 이렇게 그림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으시다고 하는데, 이 다육이가 이제 식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햇볕을 보면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분을 조금 돌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집에서 키우시고 그러는 분들은 이제 딱각 맞춰서, 각도 맞춰서 이렇게 식재를 해놨는데 다육이가 조금 방향을 틀어줘야 될 때, 화분을 이렇게 옮기고 나면은, 방향을 옮기고 나면은 그린 부분이 안 보이고, 이렇게, 뒤통수만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우시대요. 그림 앞에 너무 예쁜 거 이제 보고 싶은데, 이제 조금 이렇게 돌려놔야 할 때는 뒤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쓸쓸한 모습을 봐야 되니까, 그게 조금 심심하시다고, 그게, 뭐 하나라도, 꽃잎 한 장이라도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건의를 주셨는데, 몽클님께서 그거를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예쁘게 글씨까지 뒤에 새겨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글씨가 너무 예쁘죠? 약간 요거가 이제 몽클의 시그니처가 될수 있을 정도로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뒤에 글씨 하나 새겼다고 뭔가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네. 자, 저희에게 건의를 주시는 고객님들 의견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가도 해보고 변화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들의 의견을 언제나 반영할 준비가 되었답니다. 예,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지는 못할 거예요. 예, 저희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 가지의 새로운 시도인 거죠. 요 글씨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몽클님 일단은 몽클님께서 만드시는 작품만 요렇게 직인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애기 몽클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답니다. 애기 몽클은. 네, 몽클님 작품들, 저렇게 뒤에 예쁘장한 글씨까지 요새 새겨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마 분명히 이제 깜빡하는 작품들도 나올 거예요. 항상 이제 도장 찍는 것도 가끔씩 깜빡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네, 요렇게. 예쁜 아이들, 또 뒤통수까지 예뻐진 아이들. 나날이 발전하죠, 몽클세라믹. 언제나 한 단계씩, 조금씩 조금씩, 한 계단씩 발전해가는 몽클세라믹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제 구워져서 예쁘게 나오면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